승이나마 날먹이다 날먹 까까 아우 뒤질뻔 두 마리 날먹 아, 파지식 썼어야지. 으둠 육강령 잡아야 되니까 어둠 쓰자 어둠 다시 아예 오래 할 뻔인데 아 잠깐만 어둠 두 번 돌려야 되는데 나중 시전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좋겠구만 개똥캠 버퍼 트롤 라베 한번 갈까? 트롤 출 벤복 어둠 벤복 다시 잘 나왔네 오리알 코인인데 수비나 지울까? 상점 두 개 가자 제거 쭉 하고 버퍼 학살자 아 이걸 역학을? 아주 커닝만 하십니다 제귀 근데 다중 시전 들어가면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제귀가 필요할까? 근데 제귀 있으면 좋은 점은 다시 이시 이거 조절하기가 편한데 강화할 여유 되니까 써도 되겠지? 냉정함 강화하고
아닌가? 그냥 냉정함 하나 더 넣어. 선택받은 자 극혐. 가방 자가수리 5단 이렇게 쓸까? 그래서 사도 저 위에서 하나 더줄수 있지. 다음 제거 100골 되니까. 그다음 냉정함 강화하고 아예 축전기 필요 없는데. 에헤. 의둔만 안 버리면 돼. 배터리 충전 도약 중에 뭐가 좋을까? 배터리가 역시 낫겠지? 다중시전 있으니까. 협내코 내코 진짜.
컴드. 냉정한 배터리 이렇게 강화하고. 다중시장 빠졌던가? 안 빠졌지? 근데 못 쓰겠네. 이중시장만 쓰자. 재활용 자리 없겠지? 아니면은 상태 이상 지우개 넣어놓을까? 아이고 투너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룬 머신이 버퍼. 룬프리즘 끔찍한 본종이군. 감사합니다. 역, 핫! 요거 있어야 칼진이한테 버팀. 현두미 이런 애들. 근데 대갑 충만 잘 되면은 어둠으로도 다 잡을 수 있긴 한데. 감귤책 먹님 반갑습니다. 욕심 부릴 거면 안 넣는 게 맞긴 한데. 중국과제 창님 반갑습니다. 느그네 코의 눈. 느그네 코. 영 코스트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얼핵밖에 없네. 아니면 소주 할까? 아 근데 포벨이라서 소주 아까운데. 근데 지금 소주 있으면은 코스트 확 늘어나긴 하는데. 자코에서 다중시전 딜이 빨리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점 상점 LLL 이렇게 가면 되겠다.
Thanks for entertaining me for 6 months so far. 아이고 드래키님, 아이고 Thank you for subscribing. Wow. Thank you.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6개월이나?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다중시전? 드로우 모자라니까 욕심이지. 아 근데 강화된 거 나오니까 되게 설렌다. 아, 욕심이야 저거. 이제 아이스크림 나오. 차가수리. 차가수리 하나 더 살까? 카드 사면은 두 장 제거가 안 돼. 어우 현분이 전기역학 역시 이래야 첨탑이지. 현재 코스트만큼 줍니다. 자반? 역장? 역장도 0코스트 쓸 수 있지. 백수 반복 버퍼 자가수리 전기역학까지 자방뿔 역장이 낫겠지? 아 고민되네. 역장 자방 역장 자방 하위 보여? 안 집어요. 아이씨 디스크를 못 먹네. 그럼 이제 일제 사격 치우면 되나? 파지직은 구체 밀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 포벨 소주 빌어 먹을까?
아이고, 서슴. 켈리? 켈리 어디다 쓰지? 평영? 평영 있으면 재활용 상성 볼 수도 있고 켈리도 볼 수 있고. 드로우가 조금 모자라네. 래퍼 오버클럭 되돌리기. 헤헤. 이게 빠지네. 이종시선이라도 써야겠지? 뒤져. 터보블은 안 되겠지. 차라리 평형을 하나 썼을까? 병폭은 전기역학 써야 될것 같은데. 드로우가 딸린다. 하우님 반갑습니다. 드로우 너무 딸리는데.
제귀 넣지 말걸 그랬나? 홀로그램. 역장이나 평형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역장이 4, 평형이 3이지. 엥? 변할 거 파지직이나 FTR밖에 없네. FTR 변화할까? 오호. 근데 빙하는 두장 돌아가는데. 착각했다. 칼질이요. 실수했다. 아, 다음 턴에 써야지. 그래도 다행히 노유가 있네.
합인가? 어? 갓갓 모음. 아, 달팽이 뭘로 잡지? 오토 셋으로 돼 있다고요? 아, 나이트 원 뭐하냐? 새로 고침 좀. 진윈디님 반갑습니다. 아우, 아니 들어가서 미친 거 아니야? 돌겠네.
아씨, 창공 지울까? 창공 없어도 괜찮아. 뭐임? 아이고 세상에. 너무 좋아. 아이 김홍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TTS도 너무 좋다고 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홍님 감사합니다. 이번 턴에 대충 저거 마무리하고 자가 수리 쓰고 평형 역산까지.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이것이 역장이다. 드로우 더브 모자라 드로우 더 땡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다시 지워도 되겠지. 아니면은 팔아도 항아리를 파냐. 드로우 너무 모자라서 좀 지워야겠다. 소주, 포벨, 항아리, 개소름 돋네. 이거 고개 돌리기가 안 되네. 아우, 다행이다. 버프 있었어.
이걸 카드를 올리네. 그냥 다중시장 갈길까? 근데 그러면은 자가수리 못하는데. 자가수리 쓰고 다중시장 돌려서 방패만 잡을까? 이게 베스트였던 것 같아. 킹둔 눈 헬퀵이 저거 없으면 큰일 나겠지. 근데 드루 없는데 저걸 넣어도 될까? 드루 개빡시네. 2018님 반갑습니다. 이놈의 드루. 드루가 사람 잡네. 쓰면 안 되겠죠? 요정으로 버텨야 될것 같은데. 2패부터 인공물도 못 갈 거고, 어차피. 메아리? 평형 이스택이지. 역상을 쓰고 넘기죠. 예시 열심히 일한다. 딜 생겨야 되는데.
거의 다 했는데. 근데 이번 턴에 저게 안 된다. 평형이 안 된다. 여기에 일단 평형 갖고 와야겠지. 이것만 해도 잡은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아직. 연타 나오면 조졌네. 단타다. 이겼다. 그 접시. 연타였으면 뒤졌네. 드로우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수월했을 텐데. 요정 해방운동. 하이랜더. 들어오고 싶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세.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세. 아이 김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다리 나온 것도 거기서 딱 메아리 나온 것도 다행이었다.